자, 이번 시간에는 안쌤의 최상의 주기과, 자, 인기 강사 선생님들이 100명이나 강력 추천을 한 교재. 마음에 드나? 자, 오늘은 4학년 1학기. 1단원. 1단원은 지층과 화석. 자, 두 번의 강의로, 자, 1단원이 마무리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 자, 1강.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층층이 쌓인 지층. 지층 들어봤나, 지층? 자,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 자,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층층이 쌓인 것으로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건 지층이지. 그죠? 우리. 지층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모양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지? 자,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 이런 지층은 본 적 있어? 지층에 잘려진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지? 지층이 잘려진 모습. 그래, 절벽. 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산을 깎아서 보이는 절벽 또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또 보이지, 그지? 바닷가 같은 데. 자, 수평한 지층. 일반적인 지층은 암석이 여러 겹으로 수평에 쌓여서 수평한 지층이고,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옆으로 기울어진 지층도 있어. 그리고 휘어진. 휘어진 스콕도 있고. 자, 그리고 너무 힘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끊어지는 지층도 있어. 단층이라고 하죠, 단층. 자, 그리고 지층에는 나란한 줄무늬 뭐가 있다 그랬지? 그치, 층리. 정리가 맞췄네. 자, 층리는 항상 나오는 문제야, 그지? 층리는 왜 생기냐면, 지층 속에 있는 암석의 알갱이 크기와 색깔이 층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색깔이 진한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무늬를 나타낸 거지. 줄무늬. 이런 게 층리야, 층리. 지층의 같은 층에는 크기와 색깔이 비슷한 알갱이들이 모여 있어. 왜 그럴까? 같은 층에는 왜 크기와 색깔이 비슷한 알갱이들이 모여 있을까? 그지. 같은 시기에 쌓인 알갱이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야. 그치? 같은 시기, 같은 시간에. 그치? 자,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가 서로 다른 까닭은 퇴적물이 쌓여 지층을 만들어질 때 장소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층을 이루는 알갱이가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자갈을 볼 수 있는 지층은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자갈은 강의 상류. 큰 돌이나 홍수에 떠내려와 만들어진 지층이 자갈. 큰 알갱이들이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 그치? 강의 상류에서 쓰이고, 모래는 뭐야? 강의 중류. 자, 하류에 있던 모래가 물에 의해 바닥까지 떠내려와 만들어진 지층. 그리고 진흙은 뭐야? 하류. 바닷가에 갯벌에 있던 진흙의 물이 바람에 의해서 낮은 곳까지 떠내려온 지층. 자, 그래서 강의 상류는 자갈, 중류는 모래, 하류는 진흙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좋겠다. 자,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까 나왔지. 실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자갈, 모래, 진흙 등이 물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 쌓인 층이 또 위에 쌓이고, 이제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져서 그런 거지. 자, 퇴적물이 쌓이는 순서는 이거 문제로 많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작고 가벼운 알갱이는 멀리까지 운분되지만, 이제 가벼운 건 멀리까지 가는데 크고 무거운 알갱이는 멀리까지 못 가. 그죠? 무거워서 멀리 못 가서 무거운 애들은 자갈이 그 깊이가 낮은데
그리고 진흙은 깊이가 깊은 곳까지 떠내려가기 때문에 자갈물의 진흙순으로 퇴적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다. 이해되지? 자,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학교에서 지층이 만들어진 지층 모형 만들기 하면은 제일 재밌는 시간이야. 왜? 식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그지? 자, 그럼 결론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식빵이 층층이 쌓여 있고 먼저 쌓인 것은 아래에, 나중에 쌓인 것은 윗부분에 있지. 그지? 그랬지, 모르겠지. 자, 지층은 가장 어디?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쌓인 거야. 그지?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 가장 먼저 쌓인 거지. 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한다. 왜냐면 식빵으로 만든 지층에서 접시에 먼저 놓은 식빵이 가장 아래에 있듯이 지층도 아래에 있는 것이 먼저 쌓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지층 누중, 차례대로 쌓여간다라는 지층 누중의 법칙. 자, 실제 지층과 식빵으로 만든 지층을 비교하면 차이점은 뭐야? 실제 지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식빵은 짧은 시간이 걸리지. 그리고 큰 힘으로 눌러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데 식빵은 부드럽지. 먹기 좋지. 자, 공통점은 여러 가지 색깔의 층이 층층이 수평으로 쌓여 있어서 층마다 색깔이 다르고 줄무늬, 층리가 나타나는 것, 층리. 아래에 있는 층이 위에 있는 층보다 먼저 쌓인 거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 당연한 건데 왜 이런 법칙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지? 나중에 보면 지층이 뒤집히고 막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법칙이야. 자, 암석과 지층. 암석은 뭐냐면 자연의 고체 알갱이들이 모여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 암석. 지층은 암석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게 지층이야. 그럼 암석과 지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암석은 층리가 없다. 자, 문제로 나오면 지층은 층리가 있지만 암석은 층리가 없다. 하나의 덩어리니까.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층리가 없다. 암석은. 자, 지층 내부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시추라는 게 있어, 시추. 자, 이거 지하 내부에 뭐 어떤 암석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추가 있어. 자, 시추를 잘 하면 뭘할수 있냐면, 뭘할수 있냐면, 석유가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도 이거 한대. 석유가 매장된 곳을 찾기 위해서 시추도 많이 한대. 그래서 가늘고 긴 원통 모양의 강화금속으로 된 도구를 코어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지층을 끄집어내서 분석하는 거야. 자, 퇴적암은 뭐냐? 퇴적암. 물이나 바람으로 부서진 자갈, 모래, 진흙들이 쌓인 거는 퇴적 물이고, 그지?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게 다져서 만들어진 암석은 퇴적 암이지, 그지? 아까 이암, 사암, 역암, 석회암하고 또 뭐가 있었지? 셰일이 있었지, 셰일. 그죠? 요즘 셰일은 안 하긴 하는데. 자, 이암하고 셰일의 차이점은 뭐야? 이암에 뭐가 있으면 층리가 있는 암석은 셰일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암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셰일은 교과서에서 뺐다. 자, 이암은 뭐가 만들어졌어? 진흙처럼 어떤 작은 것이 굳어진 암석. 그래서 부드럽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충격을 주면 덩어리 모양으로 깨지네. 사암은 뭐로 만들어진 거야? 모래지, 그지? 모래로 만들어진 암석. 거칠거칠하고 알갱이가 좀더 커.
여러 가지 모양, 얘는 층리가 거의 없어. 여감은 자갈 크기의 돌멩이, 모래 진흙, 자갈하고 모래 진흙 다 있는 거야. 다양해. 왜냐면 알갱이가 다양하니까. 크기는 좀더 크고, 굵은 자갈이 분명하게 보인대. 알갱이가 크니까. 석회암 특징이 있어. 뭐야? 바닷속에 석회질 성질이 가라앉아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부드럽고 알갱이는 보이지 않는데 검에서 검은색 회색인데 특징이 이거야. 묽은 염산을 뿌리면 거품이 발생한다.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석회암은 묽은 염산을 뿌리면 녹으면서 보글보글보글 끓어. 요것만 잘 알아준다. 자, 퇴적물에 쌓이는 거죠. 퇴적물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풍화작용은 암석이 부서지는 걸 말한다. 풍화에서 생긴 암석 조각들, 암석이 부서지니까 물, 지하수, 바람, 빙하, 바닷물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이는 거야, 퇴적물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면. 그래서 퇴적물이 만들어진 과정은, 자, 암석이, 단단했던 암석이 햇빛, 비, 바람 등에 의해서 바위가 부서져. 작아져. 더 작아져. 그러자고 이제 흐르는 물에 운반돼. 운반되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지? 위에 쌓이니까 눌려서, 부피가 줄고, 다져져가지고,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거지. 풍화작용에는, 중학교 때좀 자세히 배운다. 자, 퇴적암 모형 만들기. 이제, 퇴적암 모형 만들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야? 물풀을 넣는다는 거, 물풀. 그지? 물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퇴적물 알갱이 사이에 공간을 채워 알갱이들이 서로 옮겨붙게 하는 거. 이제 실제 퇴적암에는 지하수에 녹아있는 물질, 어떤 건 모르겠지만, 지하수에 녹아있는 물질이 퇴적물들을 붓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지? 그래. 자, 3학년 때 했나 보다. 그지? 이게 4학년으로, 교육과정 바뀌면서 4학년으로 넘어갔어. 자, 플라스컵에 물풀을 넣으면 오버레 알갱이들이 공간을 채워 엉겨붙고, 그제 막대로 모래바죽을 누르면 알갱이 사이 공간이 줄어들고, 하루가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지지. 퇴적물을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면 단단한 뭐가 된다? 이제 퇴적암이 된다. 단단한 암석이라고 하죠, 여기는. 암석. 자, 실제 퇴적암과 퇴적 모양을 비교하면, 자, 실제 퇴적암은, 뭐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퇴적암 모양은 짧은 시간 동안 만들고, 그리고 실제 퇴적암은 단단하지만, 모형은 덜 단단하지. 자, 공통점은 뭐야? 둘다 모래로 만들어져서 사암과 모양이 비슷하지. 자, 지질답사. 지층을 볼수 있는 곳은 산, 바다, 강의 절벽, 공사로 인해 산이 꺾인 언덕, 자, 고속도로, 산으로 무너진, 산사체로 무너진 산비탈, 이런 데볼수 있지. 자, 지층과 암석을 관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지질답사라고 한다, 지질답사. 지질답사 방법은 지층의 모습이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요즘 그림을 잘안 그리고 대부분 다 사진을 찍지, 사진. 관찰된 특징을 관찰 기록장에 정리하고. 준비물은 이렇게 많지. 요즘 영재원에 지질답사 때 가지고 가야 될 도구와 이유를 써라. 막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 암석 마치 돋보기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고, 그지? 사진기는 기록을 남기려고 그런 거고, 그지?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있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돌이 운석이래. 운석 들어봤어, 운석?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있는 공간에 떠도는 작은 암석 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지면 운석. 운석의 가치는 지구 내부에 비슷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구 내 물질을 연구하는 대로
자, 우리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자. 1번, 보기 중 지층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층은 뭐가 있다? 측리. 얘는 없으니까 암선. 답은 4번. 다음과 같이 지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이유, 옳은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이유는, 뭐야? 이제,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그렇지.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구불구불해지잖아. 그치? 뭐, 인간이 자연훼손을 하기 때문이기도 있는데, 원래는 지구 내부의 힘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다음 중 지층을 본 모습으로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어느 것입니까? 그게 지층을 본 모습으로. 나라는 질문이 있고, 맞고, 층에 따라 색깔이 서로 다르고, 지층이 하나의 암석으로 되어 있으면 암석이지. 같은 층에는 크기와 색깔이 비슷하고, 층마다 암석 아이의 크기와 서로 다르다. 그지? 3번이 답이다. 자, 다음은 식빵과 잼을 번갈아 갈라서 칼로 잘랐대. 자,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몇 번?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제, 자, 위 실험으로 만든 지층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공통점은, 줄무늬를 볼수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층이 아래 있는 층보다 나중에 쌓인 것이다. 지층 누진의 법칙, 그지? 반달하지 않는 건 식빵, 층의 두께가 같은 건 식빵,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실제 지층, 그지? 3번, 5번. 자, 6번을 보자. 퇴적암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퇴적암으로 오른 건몇 번일까? 자, 알갱이의 진흙이, 크기가 진흙.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고, 충격을 주면 덩어리로 만들어 깨진다? 이암이지. 자, 다음 중 이암, 삼, 여감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암, 삼, 여감을 구분하는 기준은? 알갱이 크기지, 크기. 암석의 크기가 아니라, 알갱이. 암석의 크기는, 특징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자, 석회암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 묽은 염산을 뿌려서 거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거지. 이빨로 깨물면 안 되지. 그래? 붉은 자갈 안 보여. 손으로는 거친 건 모래. 암석만 충격해서 덩어리 모양으로 깨지는 건 이암. 자, 9번.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컵에 모래와 물풀을 넣어 반죽을 한 다음, 작은 플라스틱 컵에 옮겨 나무막대로 눌러 오랜 시간 동안 왔다. 자, 암석 만드는 거. 물풀은 실제 지층과. 이거 몇 번일까? 5번. 나무막대로 누르는 것은 퇴적물이 다져지는 작용과 비슷하다. 맞지? 자, 물풀은 실제 지층, 진흙이 아니라, 지하수에 녹아 있는 물질. 하루 동안 두면 모래 반죽이 굳어지지. 측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측리가 아니라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실험에서 만드는 퇴적암은 실제 퇴적암의 여감과 같지 않지. 사암과 비슷한 거야, 사암. 다음은 지질 답사를 갈때 지층의 모습이나 암석을 자세히 관찰하는 데 필요한 거는 돋보기지, 돋보기. 그지? 자, 지층을 쉽게 볼수 있는 곳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 정상에서는 안 보이겠지? 자, 한 번만 쓴다. 자, 바닷가, 강, 절벽, 산세, 모형, 산막. 자, 공사로 인해 산이 깎인 언덕. 자, 다 맞은 사람! 다 맞은 사람! 자, 이 정도는 다 맞춰줘야지. 그지? 그래. 역시, 채팅으로 장난친 사람은 안 맞았구만. 그지? 채팅 치느라 답을 안 풀었어. 자, 서술형으로 다지기 보자. 1번.
다음과 같이 지층에는 지층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 경계선을 층리라고 합니다. 지층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경계선인 층리가 나타난 이유를 적어보세요. 층리가 나타난 이유? 층리가 나타난 이유, 뭐라 그랬지? 자, 이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서술형 문제. 층리는 항상 나오는 문제야, 그지? 자, 각 층을 이루는 채석물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선인 층리가 나타나는 거지. 각 층을 이루는 채석물이 달라서 알갱이 색깔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 색깔이 나타나는 거지. 다음은 알갱이 크기만을 고려하여 사암과 여감을 기호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암, 사암, 여감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 기호를 구하여 이를 직접 그려 설명해 보세요. 자, 사암은, 땡땡땡땡땡땡. 여감은 굵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을 모두 포함한 거. 부드러운 거, 거칠고, 그리고 알갱이 크기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띄고 크다, 잘 긁힌다, 긁히지 않는다. 요거 어떻게 다 표현하면 좋을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하나 예시로 하나 보여줄게. 자, 보이지? 자, 잘 긁히는 정도는 못으로 표현한 거야. 못으로 많이 긁혀지고, 얘는 조금만 긁혀지고, 얘는 더 조금 긁혀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거는 동그라미, 좀 거친 건 네모, 많이 거친 건 거칠거칠거칠. 그리고 알갱이 크기는 여기에 알갱이 크기대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각자 저게 답이 아니라 각자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 되겠다. 단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3번. 가와 나는 최종물이 최종합으로 굳어지는 과정 중 어느 과정을 나타낸 것인지 이와 함께 적어보세요. 가는 뭐야? 틈이 넓었다가 좁아졌네. 그치? 좁아졌어.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는 뭐야? 나는 비싼 상태인데 암석 알갱이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점점 굳어지는 작용이 되겠지.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자, 여기 있다. 자, 선생님 글씨를 쓰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자, 가는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 압축되는 거죠. 다져지는 과정. 그리고 나는 압축된 퇴적물이 물속에 녹아 있는 물질에 의해 접착되는 거죠. 굳어지는 과정이지. 그지? 자, 4번. 아까 나온다는 문제였는데, 이게. 다음과 같이 육지에 가까운 A 지역에 있는 저는 주로 자갈, B 지역은 모래, 육지에서 먼 지역, C 지역에는 진흙이 채석됩니다. ABC 지역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쓰고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채석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를 추리하여 적어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무거우면 멀리 못 가니까.
자, 정답인데. 자, A는 여감, 그지? 자, B는 삼, C는 이암, 그지? 자, 그거, 작아지는 이유는, 무거우면 멀리 못 가니까, 이게 그렇게 써도 되는데, 좀 더, 잘 쓴다면, 좀더 길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육지에서 강물과 함께 운반된 퇴적물이 바다와 만나면 강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퇴적된다. 알갱이 크기가 무거울수록 육지와 가까운 곳에 바로 퇴적되고, 알갱이가 작고 가벼울수록 퇴적물이 멀리까지 옮겨져 퇴적되기 때문에 육지와 멀어질수록 퇴적물이 잘, 요거 다 쓰기 힘들면 요거만 쓰면 되겠다. 알갱이가 크고 무거울수록 육지와 가까운 곳에 퇴적된다. 이제 그 부분만 쓰면 되겠다. 알갱이가 크고 무거울수록 육지와 가까운 곳에 퇴적되고, 알갱이가 작고 가벼울수록 퇴적물이 멀리 옮겨져 퇴적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 쉐일은 심해. 그렇지. 자, 융합석으로 키우기. 우리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사. 자, 읽어볼 사람. 우리 한 줄씩 읽자. 읽을 사람이 별로 없으면 몇 명만 읽고. 민재. 진흥고원의 우뚝 솟은 마이산은 지질과 지형 공부를 하기 딱 좋은 산이다. 여기까지. 콘크리트를 읽어줘야지. 자, 가연이. 여기. 버무려 놓은 듯한 거대한 바위에 숭숭 뚫린 구멍이 매력적이다. 이 구멍은 풍화작. 승비. 용으로 여감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자갈이 빠져나가고 남은 터포니 구멍바위다. 준양이. 마이산 전북 지향군은 말을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는 이름이다. 승우. 임승우. 마이크가 안 되나 봐. 정재. 니는 귀를 세우고 서로 등을 돌린 채 동서쪽을 향해 앉아 있으며 각각 입마이. 안마이. 재현이. 봉 673m와 순마이봉 667m으로 불린다.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달라 윤곽봉. 그리고 건우. 북대봉, 문필봉이라고도 부른다. 여기도 읽어라. 마이산은 약 1억 년 전 퇴적층이 쌓인 호수 바닥이 지각 변동으로 솟아올라 생겼다. 여기 다르네. 근역이. 이렇게 지표에 노출된 여감이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으면서 자갈이 나. 자, 그리고 도망갔어? 자, 정재.
어디요? 여기. 바위가 빠져나와 구멍이 생겼으며 이러한 지형을 타폰이라고 한다. 바위파.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움푹 패인 마이산은 세계적인 타포니 지형이다. 예, 잘 읽었어. 자,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 이제, 자, 말의 귀를 닮아서 말마 귀 산이야. 그지? 자, 1번. 퇴적물 중에 크기가 2mm 이상인 입자가 많은 암석으로 주로 자갈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을 뭐라고 한다? 여감. 그래? 지금 마이산도 여감으로 주로 되어 있다 그랬지. 자, 색깔이 화려한데. 자, 자갈이나 바위가 빠져나가 구멍이 숭숭 뚫린 마이산의 타포니 지형은 남쪽 사면에 많이 발달했어. 그치? 타포니 지형이 만들어진 풍화 작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타포니 지형이 마이산에 발달한 위치를 참고하여 적어보세요. 자. 타포니 지형 아까 나왔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기억나나? 조금 길게 쓰면 이렇게 된다. 자, 바위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면 낮에는 햇볕을 많이 받아 온도가 높고 그리고 얼음이 녹는 과정이 북쪽보다 크게 반복되면서 타포니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감은 알갱이가 크고 다양하잖아. 그치? 크고 다양해. 그치? 자, 여기 이렇게 크고 다양한데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온도가 올라가면 알갱이가 부피가 커지겠지. 그치? 부피가 커져. 자, 근데 알갱이마다 성질이 달라서 커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치? 커지는 정도가 달라. 그치? 커지는 정도가 다르니까 균열이 생기겠지. 틈이 생겨.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틈이 생겨. 그러고 나서 밤이 됐어. 밤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면 또 알갱이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이렇게 금이가 틈이 생긴다 그러지. 틈이 점점 생기다가 예, 점점 약해져서 바람이나 비가 오면 비에 의해서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해되나? 근데 여기에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자 이 알갱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 알갱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 자 겨울이 되면 얼잖아.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부피가 커지지. 부피가 커지니까 그 암석 사이사이에 들어간 물이 얼어서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암석을 부서뜨리는 거야. 그게 풍화작용이야. 자, 그래서 구멍이 생기면 풍화가 집중되면서 구멍이 점점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해되나? 그래서 남쪽은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그치?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가. 그래서 이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잘 부서진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알갱이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고 또 물이 틈 사이로 들어가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알갱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 알갱이가 부서지는 거야. 민재야, 그러면 안 되지. 자, 잘 모르겠으면 동영상 강의를 다시
다시 편찬이 된다. 자, 3번. 마이산에 위치한 은수사라는 절의 마당에는 한 겨울에 그릇에 물을 떠서 넣으면 고드름이 하늘로 자라는, 이야, 진짜 신기하지? 신비한 현상이 납니다. 고드름이 위로 자라는 이유를 추리하여 적어보세요. 옆고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자, 옆고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잘 봤지? 자, 자, 공기의 흐름이나 중력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자,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물이, 네, 가장자리부터 얼어. 자. 자, 가장자리가, 자, 가장자리부터 어니까, 엄청 추워서 가장자리부터 어니까, 부피가,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증가하지.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얼음이 얼었어. 이렇게 얼었어.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안에 있던 물이 밀려나겠지. 밀려난데 표면 위쪽에 약한 부분으로 물이 올라가는 거야. 그치?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솟아오르면서 또 추워. 엄청 추우니까 올라오자마자 어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도 또 어니까, 물이 자꾸 밀려서 제일 약한 부분으로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드름이 위로 자라게 된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엄청 추워야 돼. 그지? 엄청 추워야, 물이 삐죽 나오면 바로 얼어버리지. 그지? 삐죽 나왔을 때 얼어버리지. 그지? 자, 그래서 물이 가장자리부터, 물이 가장자리부터 얼면서 부피가 증가하면 안에 있던 물이 약한 표면 위로 밀려 나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치? 영하 40도? 아, 10도 정도라 그랬어. 영하 10도. 오늘 날씨 아니야? 영하 10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